이거 물어보니. 야, 거의 매번 나오는 거잖아. 매 문제마다. 그치? 1번 뭐 물어보는 거죠? 투정사인지 전치사인지 물어보는 거지. 그죠? 2번은 뭐 물어보는 겁니까? 주어 찾기 물어보는 거죠. 주어 뭐죠? 주어 뭐지? 어, 위민이야, 위민. 단순히 복순이. 복수죠. 답 2번. 네,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봐봐. 일반적으로, 명사 나오고, 오브 나오고, 명사 나오고, 동사가 나왔을 때, 뭐가 주어죠? 이 가로치고 얘가 주어잖아. 그치? 근데, 부분편, 몇 퍼센트, 몇 분의면, 뭐 대부분, 몇몇, 이렇게 나오고, 오분하고 명사 나올 때, 뭐가 주어야? 얘가 주어야. 퍼센트가 부분편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주어요. 위민이. 그래서 인수가 답인 거죠. 그죠? 네, 이거 조심하십시오. 네, 다음에, 아는 역시 주어 차지하는데, 주어 뭐죠? 이게 주어지. 대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가 맞겠지. 그래? 맞고, 네, 4번에는, 레이징인데,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 나올 수 있죠. 근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4, 5번은 비교급 then을 거꾸로 물어본 거죠. 아까는 비교급 다음에 뒤에 then을 물어봤는데, 지금 거꾸로 물어본 거죠. then이 있으니까 앞에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 거. 너무 허전하니까, 네, 앞에, 앞쪽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1번씩 이거 앞에 답까지만 해석해볼게. 네, 볼래? 최후의 역할, 뭐의 역할? 남자, 여자의 역할, 결혼해서 역할이 바뀌었죠? 상당히? 극적으로 바뀌었죠? 아마도 주요한 차이는 대대한데, 여자들이 지금 갖는데 뭐 갖는 거야? 경제적인 자원과 능력을 갖는 거죠. 근데, 가졸, 어디로 가졸? 결혼으로 가졸. 그죠? 그래서 70% 여자들의 10%들이 집을 받죠. 뭐 때, 뭐에 대해서 집을 받아? 그들의 일에 대해서 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70%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그치? 답은 2번. 네, X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기가 틀리고 맞는 걸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약한 파트가 뭔지. 아, A번은요, 문법 조금만 안 사면 해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레이는 뭐의 PP 형태니? 레이의 PP 형태지. 레이는 뭐의 PP 형태야? 라이의 PP 형태예요. 그치? 근데 라이는 자동사고 레이는 타동사거든요? 우리가 좀 수동태잖아. 자동사는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야 돼? 일로 가는 거죠. 타동사만 수동태를 갖죠. 자동사는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가 있을 수 없거든. 맞죠? 기억나지? 라이, 레이, 레인이고요. 레이, 레이드, 레이드잖아. 그치? 네, 타동사만 송태가 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비번이 지겹지? 실제로 주어동사 찾기가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오는 게 문법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죠. 주어가 뭐죠? 접속사잖아. 지금 뒤에 주어를 찾아야 되겠지. 챈스가 주어죠. 그치? 이거 뭐가 해야 돼? 멋있죠. 가장 위대한 인디의 리더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해했던 거야. 유일한 기회, 그대 사람들에게 유일한 기회가 무엇을 모였다고 이해했다고 이해했던 거죠. 그죠?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네, 10번 보면, 네, 법부터 일단 마지막에 꺼내 해석해 봅시다. 네. 누구였지? 네. 그러니까 법부터. 하지만 수색이, 뭐의 수색이? 전쟁의 수색이, 뭐 사이에서? 다양한 부족 사이에서의 전쟁의 수세기가 만든 거니 만들어진 거니 이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 거죠. 그치?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그치? 그 전 시간에 있던 거 다시 확인하면 만약에 make 다음에 in 나오면 뭘지 조심하라고? 가목적어일지 조심하는 거니까 연습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네. 그 다음에 네, 114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114번에 또 계속 듣는데, 1번은 뭐냐면요.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강조한 편이죠. 베리는 절대 안 되죠. 이거 물어보는 거고. 2번은, 아까 나왔던 this is because니 why니 물어보는 거죠. this is why는 그래서 this is because 뭐 때문에. 뭐, as는 마땅히 미칠 수 밖에 없으니까 친 것 같고. 네. 4번에 웜인데 아 이것도 뭐냐면 keep 유지하다 목적어를 보호하게거든. 보호는 형용사야. 맞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5번 아 비유스트 ing 물어보는 거죠. 비유스트 ing 뭐라고요? 뭐뭐에 익숙하다고 비유스트 동사원형은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다죠.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엔드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슬기 씨 엔드부터. 근데 그것은 네, 단지 뭘 위한 게 아니었어? 보호를 위한 게 아니죠. 그것은 사용, 패닝하는데, 그 말라가고, 그 다잉하고 있는 파이어를, 죽어가고 있는 파이어를, 그 부채질하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부채질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팬이 나와야 되겠죠. 그치? 자, 비유스타인지 비슷용격 다시.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다고요. Be used to ing는 뭐뭐에 네, 익숙하답니다. 네, 115번. 아, either냐 neither냐인데요. either는 둘 중에 하나고요. neither는 둘다 아닌 거지. 그지? 네, 이것도 해석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B번은 경고했는지 경고받았는지 물어보는 거네. 근데 뒤에 뭐 대대할 경고했을 확률이 높은데 아무튼 좀 확인해 봅시다 이것도. 네, 그다음에 have not have인데요. 네, 계속 나오고 있죠. object 2야. 2가 전치사인지 투정사인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목 2가 목 이게 object 반대하다거든. 근데 2는 뭐뭐에 반대하는 거잖아. 뭐뭐에라고 쓸땐 뭐라고 했어? 전치사요. 따라서 뭐가 나와야 돼? having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제일 명확하네. 그 having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네. having, having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A에서 웬만큼 정리가 된다는 얘기네. 네, A 한번 해봅시다. 네, 지윤 씨. 그들은 말하죠. 뭐라고 말해? 돈이 행복을 살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진실은 대대하죠. 가난은, 그죠? 뭐죠? 애매하다. 뭐라고 해야 되냐? 뭐라 해야 되죠? 아, 이게 이거는 뭐야? 이더, 왜 이더지? 왜 이더지? 투에서 한 거랑 그냥, 아, 쟤. 투인데 부정에서의 투는 뭐야? 이더지. 또한. 뭐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 네. 또한, 네, 그렇게 즐거운 유쾌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생뚱맞네. 아무튼 B까지 해봅시다. B 다음 나온 거 같은데 B 여기서 쳐봅시다. 다시 해볼까? 단지 아 이것도 어렵게 계속 나오네. 네, 설명해 줄게요. 아, 이게 수능이 몇번 나온 편이긴 한데 애들이 좀 많이 안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make ends meet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끝을 만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계부가 있을 거 아니야. 내 수입이 있고 내 지출이 있겠지. 끝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 안에서 살아가다 이런 뜻이야. 다시 수입과 지출을 끝을 맞추다 이런 뜻이거든. 다시 단지 내 나눔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는데 뭐로 사는 것, 손으로부터 입으로 사는 게 뭔지 알겠니? 그냥 그때그때 먹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은 네, 뭐할수 있어? wear down은 wear가 있다가 아니라 wear down은 사람을 wear down하게 만들 수 있다. wear down이 무슨 말일까?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오랫동안 뭐 했어? 경고했던 거죠. 뭐라 경고했냐면 스트레스, 뭐에 대한 스트레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야기할 수 있다고, 뭘 야기할 수 있다고?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거죠. 그렇죠? 네. 내가 공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일이 많거든요. 간단해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값 올리려고. 어떤 사람은 시간당 6,500원 받고 일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시간당 6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거든. 이제 네, 116번으로 하겠습니다. 116번. 아, 또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말했지만 접속사 다음에 지금 뭐 물어본 거야? 접속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ing, pp지 문제죠. 갬블은 도박하다거든. 그치? 그럼 뒤에 있는 주어가 더 프렌치야. 더 프렌치 뜻이 뭐지? 프랑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더 코리아는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치? 프랑스 사람들이 도박하는 거니 도박되어지는 거니? 도박하는 거죠, 당연히. 그치? 도박되어져, 어떻게. 그치? 네. 그래서 ing 맞는 것 같고, B번은 평행구조 보는 거죠. 네, OR 기준으로 원래 평행구조 올리는지 보는 거지. 네, 일로 걸리는지. 근데 이건 일로 걸릴 수는 없는 게 얘네 일을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네, 해석해 봅시다. 네, 인터씨. 페어리테일. 페어리테일은 요정의 이야기니까 동화죠. 동화는 가득 쌓여있죠. 우루가 쌓여있어.
매지컬 키스? 마법의 키스로 가득 차 있죠. 모하기에서 깨우기 위해서, 자고 있는 공주를 깨우기 위해서, 또는 뭐하기 위해서 바꾸는데, 개구리를 모로 바꾸기 위해서, 왕대로 바꾸기 위해서죠. 무모하기 위하니까 이를 걸리는 거지. 그래? 네, 맞고. 이프는 뭐뭐 하면이고요. 얼레스는 뭐죠? 얼레스. 뭐뭐하지 않는다면이지. 이프는 아시죠? 그치? 네, 이것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왜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뭐 했을 때? 일단 아시? 프레이 독이 뭐 했을 때? 만났을 때, 그들은 키스하죠. 알기 위해서 키스하죠. 이프네. 왜 이프지? 이때 이프네 뜻이 뭐지? 본모인지 아닌지죠. 그들이 서로서로를 아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키스하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답이, 2번. 네. 117번으로 하겠습니다. 117번. 네. 네. 세비 씨가 한번 해볼래요? 네. 아이디어인데 무슨 아이디어? 올림픽 성화의 릴레이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성화 릴레이 뭐라 그러니? 성화 이렇게 막 저기 운송? 운송? 이상하지 않니? 성화 봉송? 아 봉송이라고 하지. 성화 봉송의 아이디어는 오죠. 뭐로부터 오냐면 고대 그리스로부터 온 거죠. 게임의 시작에서 러너들이 뭐라 불리는, 탑이 뭐라 불리는, 불리는데 이렇게 불리는 러너들이 리 불을 붙이는 거죠. 뭐에? 철로 된 팟, 그 파이어팟에 불을 붙이는 거죠. 어디에? 어디에서? 그 신 여신의 그 얼토의 재단에서, 그죠? 헤라죠. 네, 뭐 우리 알고 있는 상식대로 끌고면 되고 그냥. 그다음에 이 올림픽 성화는 볼세임의 얘기 둘 다죠. 상징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하죠. 그것을 상징하는데 뭘 상징? 유니티를 상징하죠. 유니티. 보통 유니가 붙으면 뭐니? 하나라는 뜻이거든. 하나, 원, 그죠? 그래서 유니티는 통합, 화합 이런 거였죠. 그리고 평화와 용기를 상징하죠. 근데 그것은 또 허락하는데 뭘 허락해? 러너들이 뭐 하는 걸 허락해? 나르는 거 허락하죠. 몰라라. 올림피아나 그리스로부터 어디까지? 지역인데 올림픽 게임이 있는 지역까지 몰라라는 거니. 플레임은 뭐죠? 플레임? 플레임은 불꽃이고 프레임은 프레임이야. 우리가 그럼 프레임, 프레임을 짜다 할 때 프레임, 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꽃을 나르는 거겠죠. 근데 모든 올림픽 성화들은 인클루드 뭐라고요? 포함하다, 익스클루드? 배제하다지. 방법, 어떤 방법? 연료의 스토리지, 어떤 그 저장의 방법을 이거하죠. 그 연료의 딜리버리 방법을 이거하는 거지. 계속 들어볼까? 네. 이거 맞출 수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들어가면 이 부분이 갔는데 뭘 갖는 거야?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갖는 거죠. 뭐 하는 거야? 불을 만드는 거지. 근데 어떤 불이야? 뭐하지 않을, 뭐하게 되지 않을 불이야? 뒤에 뭐니? 뒤에 고아 사라지지 않을 불이죠. 뭐에 상관없이, 비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알았지? 네. 그러면 뭐 하는 거? 모든 방법, 연료 저장과 연료 전달의 방법들을 뭐 하는 거? 포함하는 거, 배제하는 거? 포함하는 거겠죠? 네, 이리로 가겠죠. 네, 계속.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중하시고요. 네, 다음에, 올림픽 성화는, 두나에 가지고 있지 않죠. 뭘 가지고 있지 않아? 부싯돌 가지고 있지 않죠. 또는 다른 라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러너들이 그것들을 내 불을 붙이는 거죠. 뭐부터 불을 붙이는 거야? 팔로잉. 팔로잉은 뭐냐면요, 따라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고요. 프리비어스 이전이라는 뜻이야. 이게 반대잖아. 그러면 이전의 러너의 토치로부터 불을 붙이는 거니,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 따라 나오는 토치로부터, 그 주자로부터 그 불을 붙이는 거니, 당연히 이전에로부터 불을 붙여야 되겠지. 그지? 네.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118번. 네, 미니 해볼까? 네, 2010년 4월에 매시브한 덩어리, 아이스의 얼음의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죠. 뭘부터 떨어져 나갔어? 이곳에 빙, 이 빙하니? 빙산이 뭐라고 하니까? 빙하, 빙하죠. 네, 이 산맥의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갔죠. 페루에 있는. 그리고 뭐 한 거야? 플런지 인투에 때, 호수, 밑에 있는 호수에 플런지 인투에 때, 이거 플런지가 모르겠네. 밑에 있는 호수에? 떨어져나가서 밑에 있는 호수에? 플런지. 야, 빙하가 밑에 있는 호수로 뭐 있겠어? 떨어져서. 빠졌겠죠. 그치? 네, 다음에, 그 야기인데 뭘 야기했어? 23m의 높이에 쓰나미를 야기했지. 그 쓰나미가 뭐한 거야? 죽이기를? 3명의 사람을 죽였고, 파괴했는데,
네, 워러 프로세싱, 프론트 플랜트를 파괴했던 거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죠. 네, 뭐예요? 영향의 예죠. 뭐예요, 영향? 지구의 빙하가 녹는 것의 영향의 예지. 문제인데 어떤 문제야? 페루비안의 발명가 이 사람이 타겟으로 했던 그 문제죠. 그게 위닝 엔트리에서. 뭐, 세계 월드뱅크 원, 원드, 뭐, 그건 대회. 아무튼 그런 대회에서 상 받는 건가 봐, 이거 가지고.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골드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단순히 뭐 하는 거였어? 모뉴멘털. 기념비적인 것이었죠. 싸우는데 뭐랑 싸우는 거야? 지구 온난화와 싸우는 거지, 뭐 함으로써? 페인팅. 산을 하얀색으로 칠함으로써죠. 맞죠? 아마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나 보지? 그런 얘기 나오겠지, 아마? 맞죠? 뭐를 하고, 그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지라도, absurd.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스꽝스럽지는 않은 거지. 이제 3번이 답이겠죠? 3번이 답이고, 계속 돌아갑니다, 궁금해서. 어두운 색깔의, 네, 어두운 색깔이, 네, 근데 뭐 어두운 색깔이 노출되어진 바위가 없어 뭐 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죠. 뭐로부터?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올리는데 온도를 올리는 거지. 어디서? 산에서. 그리고 가속화시키는데 비율, 빙산의 녹는 비율을 가속화시키는 거죠. 어두우니까. 그걸 만드는데 뭘 만드는 거야? 바위를 하얗게 만드는 거죠. 뭐 함으로써? 코팅함으로써. 그것을 뭘 가지고? 독성이 없는 하얀색 워시 가지고 그걸 하얗게 만드는 것이 그것들을 바꾸는데 뭐로 바꿔? 열을 반사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뭐해? 그것들을 산의 기후를 네, 시원하게 만드는 거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답은 3번.